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장 먼저 봤던 점이 뭐냐면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무당이 사는 줄 알았어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를 이번에 왔잖아요. 제가 요즘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사이 꼴로 이사를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사 갈 때, 자취할 때, 집 구할 때 이런 거는 꼭 봐야 된다 느낀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집 알아보러 갈 때 꼭 알아봐야 할 점. 집 알아보러 갔을 때 미처 내가 확인하지 못한 점들을 이사 오고 나서 알게 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집 볼 때 체크할 점 첫 번째는 좀 어이가 없으실 수 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집에서 어디 가서도 이런 거 사람들이 말 안 해주잖아요. 전에 살던 사람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집을 알아보러 왔을 때 저희 집 지금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재떨이가 보통은 이제 그 조그맣 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야에다가 담배꽁초를 엄청 이렇게 재떨이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엽떡 시키면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런 플라스틱 고만한 거가 재떨이에요. 정말 그만큼 스모커 중에서도 헤비 스모커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셨나봐요. 제가 밤에 씻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바닥에 무슨 핏물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녹물인 줄 알았어요. 어디 녹이 쓸어갖고 뭔가 떨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에 살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겁나 펴갖고 그 담배 쩌든 것들이 그 화장실 안에 스며들어서 제가 샤워하니까 습기가 차면서 그 담뱃물이 현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와,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집에서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에 살던 분들이 정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도 저희 집 오면 진짜 너네 집 진짜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세계 최강 오브 최강.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나간다고 하셔갖고 제가 입주 청소 그냥 제가 대신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 집에 왔는데 베란다가 요 모양이었고요.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업체를 제 사비를 주고 불렀는데 청소 업체에서 와서 하는 말이 여기 한동안 사람들이 안 살았나요? 쩌들어 있어갖고 변기도 이렇게 보시면 그 변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럼 요게 변기를 한동안 안 닦으면요 그 쩌든 게 아무리 약품 처리를 해도 안 없어져요. 청소를 막 약품을 막 바르고 막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쩌든 변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살던 분들이 청소를 정말 안 하셨으면 요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는 벽지가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구를 다 빼니까 벽지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아니, 스위치를 얼마나 이거를 켰다 껐다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벽지로 난 못 살겠다 해서 벽지도 제 돈 주고 싹 다 발랐습니다. 오실 때 벽지 더럽다 하면 집주인분하고 계약하기 전에 벽지 새로 발라주세요 이런 거 허비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벽지나 장판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집에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뭐 융자라든지 이런 게 경매로 이제 집이 넘어가면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랑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아, 이런 것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집을 처음에 구할 때 가장 먼저 봤던 점이 뭐냐면 집의 넓이였어요. 무조건 넓은데 왜냐면 제가 짐이 많기 때문에 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그걸 일단 봐갖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왔는데 전에 살던 분들이 헤비 스모커셨고 이제 청소가 좀 미흡했다, 매우 그런 점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제가 그 월세인데요 보증금을 좀 높여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대출이 집주인분이 허락을 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열,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전전 살던 집이 단열이 안 되는 집이었어요. 벽에서 막 찬바람이 막 겨울 되면 엄청 불어와서 제 무릎에서 진짜 찬바람이 나올 정도로 이게 제가 불안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친구가 제가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온다 이러니까 어떻게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 하고 제 무릎이 딱 손을 댔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 인간의 몸에서 바람이 나올 수가 있냐고. 그 집이 그렇게 추웠거든요. 옛날에도 그 룸투어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그냥 원룸인데 한 달에 보일러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메디컬 러브? 그때 제 월세가 60 얼마였는데 보일러비가 15만원, 20만원이다. 거기다가 가스비 따로, 전기세 따로, 인터넷 따로, 관리비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합치면 이제 뭐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뭐 100만원이 훨씬 더 넘게 나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단열이 잘 되는지 요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층인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전 살던 집이 1층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집 비밀번호 있잖아요. 도어락 열고 막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벨 누르고 계속 앞에서 뭐 기다리고 있거나 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경찰도 몇 번 불렀고, 또 마침 그때 CCTV가 없었어요. 집 건물에. 그래서 저 때문에 그때 CCTV를 4개인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이면 이게 바로 이게 밖에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안상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인지 2층인지 3층, 4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뭐 가구 같은 거 살 때 엘베가 없는 높은 층수면 돈을 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엘베가 없는 집이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층인지, 그리고 또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주차, 지정주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주차를 이제 겹겹이 쌓는 방식으로 주차를 했었는데, 제가 약간 야행성이라서 낮에 자고 밤에 움직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낮에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 출근하니까 차 빼달라고 해서 나가갖고 차 빼주고 막 이런 거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을 내나, 제가 전에 살던 집에 1층에 사시는 분 중에서 주차할 때마다 정말 화나게 하는 어떤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주차 악마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그 주차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화가 끝까지 날 수 있다, 그런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음 소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윗집에, 저는 처음에 무당이 사는 줄 알았어요. 하도 뛰어갖고 아니 위에서 구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위에서 애가 막 엄청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하루 종일, 아침 한 9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밤까지 내내 계속. 저는 집에서 편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게 집에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계속 애가 막 뛰고 그러니까 한 반년은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또 거기 사시는 분이 발망치라고 하죠. 발뒤꿈치로 망치를 겁나 굴려요. 탕탕탕탕 진짜 돌아버려요 여러분. 방음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곰팡이. 전전에 살던 집에 곰팡이가 이렇게 끼더라고요. 집 알아보러 갔을 때 곰팡이 끼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수, 보일러랑 온수 이런 거 잘 되는지, 또 보일러가 오래되면 또 안 좋다고 하거든요. 방범창하고 창문, 창문에는 뭐 이중창, 방충망, 화장실에 또 문이 있는지 뭐 이런 창문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 방충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벌레가 막 겁나 들어와서, 이게 벌레가 방충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천장에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에 애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거기에 애들이 막 껴있어요. 전등에. 그리고 바닥에 보면요 그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사 온 집도 방충망이 잘 안 닫혀갖고 이것도 이제 조만간 좀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알아보실 때 낮에 한번 오시고 밤에 한번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볕이 잘 드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전에 살던 집이 해가 안 드는 집이었어요.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갖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추를 키우고 싶어갖고 상추를 키우고 싶은데 해가 안 드니까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교통시설 같은 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보통 집 구할 때 이런 걸 위주로 집을 알아보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비 오는 날에도 집을 한 번 더 보러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좀 장마라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이사 온 집에 샤시에서 물이 새갖고 벽지로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벽지 내던지고 다시 다 발랐는데 며칠 만에 다 물에 젖어버렸네. 낮에도 와보고 밤에도 와보고 비 오는 날에도 와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집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집에 옵션이 뭐가 있냐면요, 붙박이장, 가스레인지, 에어컨, 신발장 이렇게 있는데, 세탁기, 냉장고, 침대, 전자레인지도 없고요, 서랍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짐을 박아놔야 되는데 박아놓을 데가 없어갖고 가구를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가구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붙박이장이 있어갖고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좀 부족해갖고 침대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이번에 제가 진짜 큰맘 먹고 구입을 했어요. 뭐 TV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제가 사야 되고 냉장고도 내가 사야 되고 이게 돈이 은근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짐 넓고 싸네 괜찮네 해서 들어갔지만 에어컨 달아야 되고 냉장고 사야 되고 TV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막 하면서 돈이 또
그런 데서 술술술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런 옵션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나이 때 그렇게 막 세탁기 아 그냥 사지 뭐 냉장고 그냥 막 사 큰 걸로 하나 사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옵션이 또 뭐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경험한 집 알아볼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해봤는데요. 저는 여기 더럽고 뭐해도 넓어갖고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영상 좀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좀 팍팍하거든요. 제가 무슨 막 부동산 전문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경험해본 거를 말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저랬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